만선의 꿈을 안고 힘차게 조업을 시작한 선양호. 하지만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조업으로 야간까지 모두가 예민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선양호의 외국인 선원들 역시 함께 일한 시간만큼이나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오후 조업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봅니다. 여기 조금 들었구만. 진짜 조금 들었다. 와.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 통한 건지 조금씩 그물에 어종이 잡히기 시작하지만 평소보다는 어획량이 현저히 적은 상황인데요. 이거 다도 같아. 물 안 가. 그게 없어. 다도 같아요. 물 빨리빨리 가. 그게 빨리빨리 이거 들어가. 지금 안 해. 지금 물 차차니 없어. 경력 3년 차의 중국인 선원 서진호 씨. 이제는 물때도 볼 줄 아는 베테랑 선원이 다 되었는데요. 그에 반해 박준범 선장은 저조한 어획량에 기운이 빠진 모습입니다. 고기 안 날 때는 막 일도 막 그럴 때 잡으면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나는데 고기 안 나면은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막 오히려 더 짜증나요. 그날이.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 없는 상황에서 선양호 쪽으로 긴박한 무전이 들어오는데요. 배진호, 배 쇼배 이거 못 빼. 사람 두 명 올 거야.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지 박준범 선장의 손길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갑판 위에서 조업을 하던 선원들 역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저 멀리서 환한 불빛을 밝히며 선양호 옆으로 다가오는 배 한 척. 지금 몰라요. 이거 큰물 잠을 잤어? 인근 해역에서 함께 조업을 하던 예진호에 피치 못할 문제가 발생해 선원들이 배를 옮겨 탄 것인데요. 배 왜 옮겨 타신 거예요? 어장사원 와서 큰 배 어장 빼려고. 우리가 배가 적어서 어장을 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쪽 배 도움 받으세요? 네, 이 배가 이제 도움을 우리가 받는 거죠. 이제. 또 자주 이렇게 도움 받으세요? 네, 이제 같이 어장질을 같이 한 게 서로 이제 돕고 이제 어려운 것도 서로 돕고 같이 어장 이렇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듯 예진호의 한국인 선원과 친숙하게 대화를 나누는 중국인 선원 서진호 씨. 한국 선원 친해요? 예, 저기 다른 배, 다른 배 사람. 알아 사람은 다, 사람은 다 알아.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박준범 선장 몰래 조업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한다는데요. 먼저 뭐라고 하시죠? 아, 이 백골뜨기 한 단계 10만 원 나간다고. 7이라고. 버리지 말고. 모르고 버릴 수도 있지. 이렇게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은 가르쳐주고 다른 부분은 서로 맞춰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배 한쪽에 마련된 간이 부엌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중국인 선원 왕옌지 씨가 솜씨를 발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많아 보이는 기름의 양. 중국에서는 요리를 할 때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 중국 음식은 강한 불을 사용한 기름진 음식이 많다는 식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있는 반찬들이 만들어질 동안 밖에선 나머지 선원들이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요.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진 선양호표 진수성찬이 차려지고 모두가 한데 둘러앉아 먹는 저녁 식사. 반찬 가짓수는 적어도 그 맛은 꿀맛일 텐데요. 그런데 외국인 선원들은 우리와 달리 밥그릇을 손에 들고 젓가락을 이용해 먹습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 모두 쌀이 주식이지만 베트남과 중국에서는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 것이 일반적인 식사 예절이라고 합니다. 잠깐의 식사 시간도 지나가고 다시 문제가 생겼던 예진호의 그물을 건져 올리기 위해 모인 선원들. 다 같이 굴려, 다 같이 이거. 생각만큼 그물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은 듯 손발을 오랫동안 맞춰왔던 선양호의 외국인 선원들도 당황하기 시작하는데요. 반대로 반대로 감어 감는데 아니 감는데 아유 뺏겨갖고 아유 지금 상태가 어떤 거예요 지금 조차 그 닷에 걸려갖고. 허울들 말려갖고 그래갖고 지금 그냥 한 번에 걷어 씻는 거예요. 이제
이제 배에 맞게 이렇게 그물을 써야 되는데 욕심부려갖고 큰 그물 써갖고. 드디어 모두의 노력 끝에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는 예진호의 안강만 그물. 결국 그물 수습으로 인해 선양호의 조업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맙니다.